어느새 그녀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사쿤. 사실 이곳으로 오기 전 그녀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 기회입니다. 약간 감사합니다. 걱정 반, 부담 반. 저희가 약간 막 이렇게 막 쉽게 약간 잘 친해지지 못한 성격도 약간 있어가지고. 하지만 어느새 사쿤은 그녀의 동생이 됐고 사쿤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누나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해체 작업과 기초 공사가 끝나고 오늘은 지붕과 바닥 공사가 이어집니다. 바닥을 메워줄 대나무들이 속속 도착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대나무 손질을 도와줍니다. 바쁜 손길들 속에서 손담비 그녀의 모습도 보입니다. 나 좀 된 것 같지 않아요? 렛츠고! 마치 자신의 집을 짓는 듯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녀는 힘을 보탭니다. 이거 아까 봤던 그 목재, 나무. 안 무거워요, 담비씨? 아저씨가 잘 들어주고 있어요, 반반씨. 나 진짜 기분이 희한해요, 지금. 왜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또 도와주는 거여가지고 또 나 색다르고 약간 진짜 보람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이제 그녀는 압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쿤의 모습도 보입니다. 손담비 역시 사쿤과 함께 벽돌 나르기에 한창인데요. 수줍음 많은 사쿤과 이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녀의 유쾌함 덕분이었습니다. 네, 나 졌어. 사쿤아, 하이파이,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기분 좋은 상쾌함을 가져다 줄 즈음. 저 그거 하고 싶어요. 그 뭐야? 등록. 할 수 없어. 어느새 드디어 사쿤의 집은 형태를 갖춰가고 사쿤은 그 모습만으로도 행복한 모양입니다. 만들겠다. 다들 이제 주민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더 보기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다 웃으면서 하니까 그게 진짜 완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찡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벽돌 끝났다. 한참을 일한 뒤 타는 목을 축이는 사람들. 물 한 잔을 나눠 마시면서 그들은 모두 사쿤의 행복한 미소에 전염된 듯 그렇게 한참을 웃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고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힘든 일을 나누면서 더욱 강력해지는 함께하는 힘. 그것은 희망에 목마른 사람의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한 잔의 생명수. 그 사이 아무도 모르게 잠시 자리를 비웠던 손담비는 두 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다시 집터를 찾았습니다. 싸싸싸쿠나. 그것은 바로 그녀가 시장에서 산 선물들. 사쿠를 위해 준비했다고. 그 중에서도 빨리 신겨주고 싶었던 신발. 울트라맨이야. 울트라맨 뭔지 알아? 발 한번 넣어봐. 발 한번 이렇게.
아니 간지러운가 봐. 한번 넣어봐봐봐. 안 맞을 것 같은데? 맞았다! 트롤마이! 트롤마이! 거봐 안 컸어. 나 발바닥이? 더 이상 거친 바닥을 이 여린 살로 걷는 일이 없길. 이 신발이 가는 곳 어디든 사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귀여워. 신어봐, 이렇게 신어봐, 이렇게. 사쿤아. 좋아, 좋아. 좋아. 진짜 딱 맞아. 짠. 나이스, 아우. 나이스, 아우. 아우, 쯔. 사쿤. 맞아. 그리고 사쿤 어머니의 신발도 신겨드립니다. 맞으니까 그렇게 기분 좋아. 할머님 신어보세요. 이번엔 할머니까지. 약간 작은 것 같은데. 약간 작은 것 같아. 어려운 숙제를 해결한 듯 그녀는 내심 시원한 표정. 신어주세요. 사실 왜냐면 살 때도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왜냐면 정확한 치수를 몰라가지고. 근데 일단 사쿤이가 맞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왜냐면 사쿤이께 제일 걱정됐었거든요. 근데 사쿤이 너무 많은 기분 좋고. 이거 신고 앞으로 축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도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분 좋아. 나 다 맞을지 몰랐거든요, 진짜. 완전 기분 좋다, 진짜.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인 축구공은 사쿤의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사쿤이가 처음에 제가 축구공 줬을 때 조금 약간 쑥스러워서 그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었었거든요. 또 당황하셔야 됐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또 여기 와서 애들이랑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고 애들이 너무 해피하고 약간 과격해졌어. 이거 봐. 어머. 이거 봐. 쉬는 시간도 잠시, 교실에선 다시 수업이 시작됩니다. 손담비는 사쿤의 학교 생활이 문득 궁금해진 모양입니다. 드디어 사쿤의 차례. 몰래 지켜보던 그녀는 아예 일일 교사가 되어 자신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 알려줍니다. O-V-E-E-Love 그리고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옷을 나눠주는데요. 똑같은 옷을 다 같이 나눠 입으며 태어난 곳은 달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여정의 마지막 밤, 마을 사람들은 손담비를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합니다. 느린 박자의 섬세한 몸놀림이 특징인 캄보디아의 전통춤. 이번엔 손담비의 차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댄싱 퀸이지만 이번엔 춤이 아닌 요리로 그들에게 한국과 그녀의 사랑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거 빨리 재넣고 해야 되겠어요.
어, 양념 진짜 맛있다. 고추장과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낸 돼지 불고기가 오늘의 메인 메뉴. 냄새 완전 좋아. 이 정도 된 것 같아. 그녀의 솜씨를 맛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이면서 순식간에 마을 잔치가 되어버린 저녁 식사. 드디어 팬에 고기가 올려지고 맛보기도 전인데 사쿤의 엄마가 칭찬까지 해주니 용기 백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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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게 익은 고기를 접시에 이제 담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행복해지는 한끼의 식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접시는 모두 아이들 차지. 그런데 먹는 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 맛보는 매운맛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게 그거 아니야. 매운데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맛이라고요. 매운나 봐. 매우 맵나 봐, 애들. 그렇게 잊지 못할 마지막 밤이 저물어갑니다. 소박하지만 착한 꿈,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캄보디아에서 발견한 행복의 새로운 기준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미소. 그것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캄보디아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